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잠깐 이제 뭐지? 아빠 이제 전기면도기 좀 알아보려고 이제 인터넷에 보고 확인하고 나갔었거든요. 그 나가서 이제 이런 제품 하나 사왔는데 이게 노실 스틱 오리지널이라고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게 70g인가 어쨌든 간에 이게 70g 35g짜리 두 개니까 70g이네요. 어쨌든 간에 35g짜리 두 개로 제품 구매하신 거고 이거 1,000원 정도예요. 아무래도 빼빼로보다는 좀 저렴하긴 한것 같아요. 빼빼로 대신에 어쨌든 간에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기도 하고요. 보이시나요? 다 어쨌든 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너무 땡겨놨어요. 오늘 이거 샀고 이거 말고 이제 그 슬라이스 치즈인가 그거 1200원짜리 5매 1200원짜리 그것도 때문에 샀고요. 그리고 이제 식빵도 이제 날짜가 이제 내일까지 모레 이제 금요일까지인데 근데 그거는 날짜가 아니고 유통기한 내일 말고 모레까지거든요. 유통기한은 이제 8월이었다. 유통기한이 11월 9일까지인데 어쨌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래 1800 900 원래 1890원짜리 자그마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어쨌든 할인해가지고 10% 할인해가지고 945원 정도에 판매하던 그거 하나 사고 식빵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스파게티 컵 라면 있잖아요. 요즘에 나온 거. 스파게티 컵 라면 있잖아요. 스파게티라고 이제 그 컵에 나온 스파게티 컵 라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비닐봉지 나오는데 스파게티 말고 요즘에 나온 이제 예, 그 신상인가요? 어쨌든 그 나온 지 얼마 안된 스파게티 컵 라면 그것도 하나 사. 그거는 이제 내년 3월 4일까지인데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왜 이제 할인 판매냐 앞에 이제 그 비닐 말고 이제 종이 부분 이제 뚜껑 부분이 약간 뜯어져서 포장 부분이 약간 훼손돼서 그래서 이제 싸게 판 거였더라고. 그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 하나 갖고 오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맛이 어떤지 이제 그때 한번 올려서 드리고요. 오늘은 이거 제품 소개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한 건데 이게 슈퍼 보습 그 어떻게 맨손에다 그 이제 하다라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그 이거 이제 이건데 어쨌든 간에. 그 하다라본가요?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제 주소하고 저희 집 주소하고 이제 그거는 맞는데 제 이름이 잘못 적어가지고 왔어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하고 다른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주소는 맞는데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건데요. 그 하다라보라는 이제 그 화장품 있잖아요. 슈퍼 보습. 어쨌든 하다라보 고쿠준 로션 샘플 5개 얻어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제 이거 4행시 이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4행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 샘플 다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 이렇게 온 건데 이건데 5개 온 건데 이런 건데. 네, 좀 전에 이제 스파게티 이제 만들어 먹고 온 거라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먹고 왔습니다. 많이 안 만들고 그냥 딱그한 1인분 반 조금 넘게가지고 2인분 좀 만들어가지고 근데 먹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스파게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 어쨌든 간에 스킨이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견본품이죠. 샘플 같은 거죠. 샘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샘플이죠. 어쨌든 샘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총 5개가 왔는데 네, 5개가 왔는데 이게 이거 진짜 인기 많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 네, 아무래도
나에게 맞는 이제 하다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나에게 맞는 하다로 라인이라고 돼 있네요. 이제 여기 먼저 스타트에 닦는 토너보다 에센스 타입 스킨을 선호한다. 예스면은 여기, 노면은 이제 저쪽이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건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뭐 어쨌든 여러분의 이제 맞는 하다라고 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는 죄송해요. 이제 카메라 잡다가 실수 떨어뜨려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닦는 토너보다 에센스 타입을 선호한다. 저 오히려 저는 이제 솔직히 이게 화장 자체를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얼굴에 거의 맨 얼굴로 제가 다니거든요. 예, 맨 얼굴 다니다 보니까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사행시 그거 이제 슈퍼 보습이야. 이 사행시를 제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행시를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거 다 주시는 거거든요. 다 주시는 거고 사행시 참여하신 분다 주시는 거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뽑힌 사람들 몇몇은 이제 이거 이제 본품을 하나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본품을 어쨌거나 하나인가? 세트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어떤 분은 이제 그게 이게 사행시 이게 이제 이거 걸린 사람은 이제 그 서울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그게 게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뭐 저야 뭐 대신에 뭐 이거 받았으니까 된 거고 저 어쨌든 이것도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본 건데 그냥 뭐 재미삼아 해본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이벤트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 이제 이벤트 참여하고 이렇게 뭐 샘플 같은 거나 뭐 받으면은 보통 써보잖아요. 체험한다고. 저도 한번 써보긴 해야 될 텐데 아직 안 써봤거든요. 이게 저는 한 번도 안 써본 거라. 어쨌든 하다라보 거꾸준 로션이라고 돼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이제 여러분도 뭐 이따 해보시고 아참어저제 채널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들 해주시고요 제 채널 이름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영어로 이름 소요 아 아니에요 영 이제 제 영어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 채널이 어쨌든 간에 네, 아무튼 간에, 제 채널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SOYOU인가요? 어쨌든가요? SOYOU, 이거든요. YOULE이거든요. 어쨌든, 제 이름이 SOYOU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이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못 찾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 모카 그래놀라라고 치시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창원 버스하고 쳐서 나오고요 어쨌든간 근데 그 창원 버스 올려놓은 거는 이제 제가 아주 옛날에 올려놓은 거다 보니까 좀 오래된 거라서 지금 그 색깔하고 다르죠 지금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다 동일돼 있어가지고 파란색하고 이제 연두색하고 이제 주황색으로 돼 있어요 네. 파란색, 이제 연두색, 약간 녹색 좀 비슷하게. 녹색 뭐, 진한 건 아니지만, 연한 녹색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어쨌든 간에, 그 색하고 주황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버스가. 이제, 그니까 말 그대로 간선버스, 파란색은 간선버스, 이제 녹색깔은, 이제, 연한 녹색깔은 약간 이제 음면, 지선버스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은 약간 이제 저속버스하고 급행버스는 아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 제가 저희 아빠 면도기, 전기 면도기 하나 사드리려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맞추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뭐든 한번 이제 어떤 걸 제품 사볼까 한번 생각 중이었는데, 댓글에 추천하실만한 제품 좀 올려주세요. 뭐, 예, 가능한 한, 너무 비싼 것까지는 전안 받았고요. 한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 제품 정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정도 제품이면 저야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댓글에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어떤, 어디가 좀 저렴하고 최적한지. 그럼 이만, 빠이!